오늘 읽은 이 레위기 18장에는 금기해야 할 성관계에 대한 규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금기해야 할 성관계 이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성관계의 의미를 먼저 찾아보고 또 금기해야 할 사항들이 지니는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는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에 해당하는 그런 기름진 지역은 약간 있을 뿐이고 척박하고 메마른 땅의 영역이 더 넓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근의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는 나일강과 티그리스강 그리고 유프라테스강이 있어서 안정적인 농사를 짓고 또 먹을 것이 풍요로웠지만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젖줄이 되어주는 강이 없기 때문에 오직 봄, 가을로 내리는 이른 비, 늦은 비만 의존하여 살아가야 하는 환경을 지닌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잦은 가뭄을 경험하고 또 풍년의 소식보다는 흉년으로 인해 주변 국가로 잠시 피신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먹거리가 늘 부족한 가나안 땅은 그들이 믿는 신의 외형에도 영향을 주어서 주위에 있는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매우 거대하고 풍채가 좋은 신상을 만드는 반면 가나안 땅의 바알 신은 몇 날 며칠 굶은 것처럼 잘록한 허리에 왜소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이전에 사진으로 비교하여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먹거리가 늘 부족하고 생존에 민감한 가나안 땅에서는 후손을 남겨서 종족을 유지하는 일이 참 중요했습니다.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여인들이 잘 임신하지 못하고 불임인 경우에도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대부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여인들을 묘사한 표현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집트 땅에 살 때에는 매일 고된 일로 종노릇하면서도 자녀를 너무 많이 출산하여 이집트인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였지요. 같은 혈육의 민족이어도 굶는 날이 먹는 날보다 더 많았던 6.25라는 전쟁을 경험한 시대를 살아온 그때 그 아이들과 지금 우리의 아이들의 그 평균 키가 훨씬 더 차이가 나는 것처럼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서 출산의 여부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후손을 남겨서 이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고 더 번성하게 하는 일이 매우 중요했고 또 그 중요성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땅과 자손에 대해 축복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에서 후손을 남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또 남녀의 성관계에 있어서도 후손을 남기기 위한 목적이 두드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솔로몬의 아가서와 같이 후손을 남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남녀 간의 사랑을 과감히 표현하는 시도 있지만 공동체의 유지와 번성을 위한 목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와 반대로 육체적인 관계만을 중요시 여겨서 간음이나 성폭력과 같은 범죄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레위기 18장은 단순히 범죄와 관련된 남녀의 육체적인 성관계로 한정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변국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3절 말씀을 통하여 종교적으로 행해지는 성관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레위기가 편집된 시기에 이 유대 공동체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레위기를 포함한 이 모세오경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편집된 것으로 많은 성서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서 줄타기 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게 된 아픈 역사를 경험하였죠.
그래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 나라의 풍습과 도착하게 될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살라는 이 말씀은 망국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할 강력한 메시지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8장에서는 나는 주라는 이 히브리어 구절이 2절, 4절, 5절, 6절, 21절, 30절 이렇게 6번이나 반복되어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체자의 정체를 서두에 밝히는 이런 구조는 고대 근동에서는 종주국과 종속국 사이에 정치적인 조약을 맺을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는 주다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사용된 곳도 창세기 15장 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쪼개진 동물 사이를 횃불로 지나가시며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었던 장면에서 이 말씀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이 18장은 주체자 되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맺는 계약의 구조를 갖추고 있고 이를 꼭 지켜야 하는 강제성이 내포된 규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 18장은 이스라엘 남성을 향하여 금기해야 할 성관계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6절부터 18절까지는 성관계를 맺지 말아야 할 친족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는 우상 숭배에 있어서 종교의식과 관련된 사항들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에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본문을 자세히 살펴볼 텐데 이 성관계에 대한 금기사항은 대부분 기존에 살던 이집트와 또 이제 곧 도착할 가나안 땅의 종교의식과 관습을 따르지 않도록 철저히 경고하고 있다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3절에서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라는 이 구절은 이집트와 가나안의 그 풍속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방증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는 6절에서 가까운 살붙이의 몸을 범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는 이집트 왕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근친혼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집트 왕가는 절대 왕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친혼을 수단으로 이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왕실은 정치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신의 아들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우수한 순수 혈통의 보존을 내세우면서 형제 간의 결혼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 결혼한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만큼 근친혼이 성행하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러한 근친혼은 열성 유전자를 강화시켜서 유전병을 발병시키고 또 젊은 나이에 단명하는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의 카를로스 2세나 이집트 제18조 왕조의 제12대 왕 투탕카멘은 모두 근친혼에 의한 유전병으로 몸에 장애를 가지고 살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 근친혼의 생물학적인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정치, 종교적으로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 혈통만을 보존하고 유지하려던 인간의 욕심은 공동체 전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금기시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7절은 먼저 어머니와의 성관계를 금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의 성관계하면 그리스 신화의 오이디푸스가 제일 먼저 생각나실 텐데요. 사실은 그마저도 일부러 범죄한 것은 아니고 뒤늦게 결혼한 아내가 어머니인 것을 알게 되어
어머니는 자살을 하고 오이디푸스는 눈을 뽑아 평생 수행한다는 이야기로 결론이 납니다. 성경에서도 어머니와의 성관계는 예시로도 사용된 적이 없고 이집트의 근친혼을 경계하는 구절로 이해를 합니다. 이어서 8절에는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의 몸을 범해서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별이나 이혼으로 인해서 새로 맞은 아내를 뜻한다기보다는 일부 다처제 관습을 유지하던 사회적 특징에 따라 아버지의 첩을 두고 범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를 어긴 인물들이 여럿 등장을 하지요. 야곱의 큰아들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를 범한 사건이 있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으로 예루살렘 성을 탈취했을 때 아버지의 후궁 10명을 범한 적도 있습니다. 또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이 사망한 이후에 다윗의 마지막 첩이었던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청하였다가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첩을 상대로 하는 이런 성범죄 사건은 여러 차례 발생한 것을 성경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9절에서는 누이의 몸을 범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친동생이든지 배다른 동생이든지 같이 자라났든지 장성한 후에 만난 관계라 하더라도 누이의 몸을 범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긴 대표적인 사건이 다윗의 아들 압논이 배다른 동생 다말을 강간한 사건이 있지요. 다말이 강간을 당하기 전에 기지를 발휘해서 임금인 아버지에게 결혼 허락을 말씀드려보라고 외쳐보지만 압논은 아랑곳하지 않고 힘으로 억눌러 강간하고 맙니다. 이 다말의 외침을 통해 보았을 때 이스라엘에서도 이복 누이와의 결혼이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허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윗보다 더 고대의 일이긴 하지만 아브라함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던 시절에 이복 누이였던 사라와 결혼한 것을 보면 고대 근동에서는 이복 누이와의 결혼이 허용되는 문화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마저도 금하셨는데 이것 역시 이집트의 근친혼 관습을 떠올리게 하는 풍습이었기 때문입니다. 10절은 아들이 낳은 딸이나 딸이 낳은 딸을 범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친손녀이든 외손녀이든 손녀와의 관계를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이집트 왕실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경계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또 11절에서는 아버지 첩의 딸을 범하지 말라고 하고 12절에서는 고모를, 13절에서는 이모의 몸을 범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에 따르면 모세의 부모님이 고모와 조카의 관계인데 이집트에 살던 시절에 이집트 풍속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 또 고대 근동의 관습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사례가 12절에 해당하는 사례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야기가 민수기 26장 59절에서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레위의 딸로만 소개되면서 레위 족속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촌수가 멀게 소개되고 있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어서 14절에서는 숙모를 범하지 말고 15절은 며느리를 16절은 형수나 제수의 몸을 범하지 말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15절 며느리와 관계한 사례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볼 수 있고 또 16절은 신약시대에 헤롯 왕이 이복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서 세례 요한에게 책망받았었던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절 며느리나 16절 형수와 제수 같은 경우는 우리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배울 때 고대 근동에 형이 자녀가 없이 사망할 경우에 형의 이름을 남기기 위하여 남자 형제가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그래서 자녀를 낳아주는 레비리트법이 있다고 그래서
때로는 남자 형제뿐만 아니라 시아버지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미 배운 적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통해서 이러한 관습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이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텐데요. 이 레비리트법은 형이 자녀가 없이 죽은 그러한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법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레비리트법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주고 또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놓인 그 형수의 생존을 보호하는 데 그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우리 17절은 첩과 더불어 살면서 그녀의 딸이나 손녀를 함께 범하는 일을 금하고 있고 18절에는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 아내의 형제를 첩으로 삼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7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라엘 남성과 가장 가까운 관계인 어머니로부터 조금씩 조금씩 촌수가 멀어지는 관계로 확장되면서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친혼은 이집트 왕실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함무라비 법전이나 또 히타이트 법전에서도 며느리와 계모 등 몇몇 관계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국에 따르지 말아야 할 풍속으로 위의 사례들을 말씀하시면서 금기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19절 말씀에는 월경 중인 여성의 몸을 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15절에서 유출하고 있는 여성과 같이 밤을 보내는 것은 정결하지 못한 것이라고 이미 배운 적이 있는데요. 이 19절을 포함해서 이후에 나오는 다섯 가지 조항들은 그러한 정결례뿐만 아니라 가나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종교적인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설교 초반에 잠시 언급했듯이 가나안은 먹거리가 풍성한 지역이 아니었고 여성의 영양 상태와 연관되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도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환경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가나안의 종교의식에서는 다산을 기원하는 종교 행위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산을 기원하는 종교는 남녀의 성관계와도 또 관계가 깊었습니다. 우선 이 가나안에는 여러 신들이 있지만 폭풍우를 관장하여 농사의 풍요를 가져오는 바알신과 더불어 다산을 상징하는 아세라라는 여신도 있었습니다. 이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에는 다산을 기원하는 남성의 남금 모양을 조각하여 세워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에는 남신과 여신이 따로따로 있었고 또 이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신전 사제들과 성관계를 맺음으로 신과의 합의를 경험한다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는 백성들과 성관계를 하는 남자 신전 사제도 있고 또 여자 신전 사제도 있어서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는 신전 창녀 또는 남창이라고 불리는 이름으로 신전 주위에 기거하며 지냈습니다. 혹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마을과 조금 떨어진 성벽 주위에 집에 살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신전 사제의 존재는 이 백성들과의 문란한 성관계를 유도하였고 또 하나님은 이러한 가나안의 종교적 풍습을 가증스럽게 여기면서 철저히 경계하고 계십니다. 19절에 이 월경 중인 여성과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것 역시 가나안의 종교의식과 연관된 것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월경 중에 맺는 이 성관계가 우상 숭배에 관련한 종교 행위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 또 그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것은 15장에서 몸에 유출이 있는 부정한 상태의 여인과의 성관계를 금하는 것과 또 조금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20절에서는요, 이웃의 아내와 간통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윤리적으로도 물론 옳지 않겠지만
아스다롯이라는 여신을 섬기는 종교의식 가운데서 모든 여성들이 살면서 한 번은 신전에서 외간 남자와 성관계를 가져야 하는 그러한 규례를 견제하는 의미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21절에서는 몰렉이라는 가나안의 이방신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면서 자식들을 희생제물로 바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몰렉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암몬 백성들이 섬기던 이방신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었던 아비멜렉의 이 멜렉이 왕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몰록, 밀곰, 말감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다산의 여신 아세라 여신은 목상으로 만드는 반면에 이 몰렉은 동으로 만든 그러한 우상인데 황소의 얼굴을 하고 또 두 손을 앞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신 제물로 선택된 어린아이를 몰렉의 두 손에 올려놓으면 그 아이는 불타고 있는 동상의 몸통으로 굴러떨어져 바쳐지곤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녀들 중에서 하나를 우상에게 바치면 남은 자녀들에게 복이 온다는 믿음에서 이루어진 제사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몰렉에게 바치는 이 제사는 원래부터 인신제사는 아니었었고 처음에는 타오르는 불 사이로 아이가 지나가게 하는 그러한 제사의 형태였는데 후대로 오면서 인신제사 형태로 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신제물을 바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을 상징할 수 있는 몇몇 동물을 희생물로 받으실 뿐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받지 않으십니다. 사사기에 입다라는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사는 전쟁에서 자기를 승리하게 해주면 승리한 다음에 자신을 처음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을 했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나온 외동딸을 제물로 바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사사기의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은 입다에게 사람을 바쳤을 때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고 하신 적이 없고 또 그 제물로 바쳐진 딸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구절도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착 과정에서 아직 안정되지 않은 혼란기에 있을 때 가나안의 관습을 따라 자기 뜻대로 서원하고 인신 제사를 드린 안타까운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22절에서는 동성애 금지를 또 23절에서는 짐승과의 수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가나안을 비롯한 고대 근동에서 성행하고 있는 관습이었는데요. 동성애에 관련해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 때 천사들이 그 소돔성의 멸망을 경고하면서 롯을 데리고 탈출하려던 그날 밤 소돔성 사람들이 천사들을 범하기 위해서 끌어내려는 시도가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사기에도 베냐민 지파가 모여 살던 기브온성에 하룻밤 묵어가려는 레위인이 있었는데요. 그 레위인을 범하기 위해서 끌어내려고 하다가 결국은 레위인의 첩을 대신 내보내서 그 첩을 윤간하고 죽게 내버려 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폭력을 일삼고 생명을 경시하는 도구로 동성애를 이용해서 범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짐승과 교접하는 수간의 경우도 고대에서부터 성행하던 관습인데 몇몇 동물과의 수간은 허락하는 조항도 있고요. 나머지 동물과의 교접은 금한다고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랜 인류 역사에서 수간도 함께 행해지던 관습이었고 하나님은 이러한 관습을 금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하나님은 이 가운데 하나라도 저지르면 그것은 스스로를 더럽히는 행위이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 민족들이 이런 행위로 자신을 더럽혔고 그것 때문에 땅까지 더럽게 됐으며 땅은 그 거주자들을 토해내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민족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들이 자리 잡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고 열방에 이르기까지 확장시키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구라도 위의 금기사항을 어긴다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가 끊어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살았던 이집트와 또 이제 곧 도착할 가나안을 비롯해서 고대 근동의 어떠한 민족의 종교적 풍습에도 영향받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앞서 레위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주변국들에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마중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에게 기도하기를 이곳에서 의인 10명을 찾으시면 그 백성들을 멸하지 마시라고 간절히 애원하던 그 상황과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관습에 물들어 땅을 더럽히고 있는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의인 10명을 찾으시고 그 10명의 의로 인하여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며 구원을 이루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하나님의 수없이 많이 반복된 그러한 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와 사랑과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지하여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남녀의 성관계가 가지는 의미에 대한 말씀을 같이 읽고 또 들었습니다. 이 성관계는 남녀가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는 기쁨을 누리며 또 자손을 번성하여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에 담겨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뜻은 쏙 빼버리고 반짝이는 포장에만 눈이 멀어서 육체적인 탐닉으로 범죄하거나 우상 숭배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없이 가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며 정결한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작은 마중물이 되며 또 의인 한 명이 되기로 결단하는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